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작하는 스승과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시작. 또 다시 하래요. 에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짜잔! 다시예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번 동물의 숲 주민 불러오기 편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귀여운 3호를 불러보았는데요. 엄청 쉽고 간단하게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짜잔! 스승과 애플리케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전자센터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그때 소개해드릴 때 모동숲에는 없는 캐릭터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일단 정석대로 너굴포트에서 한번 소환을 해보고 안되면 파니의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예쁜 따따씨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염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주에는 좀 세련된 언니의 느낌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앞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파올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너굴포트에서 아미보 손님 초대를 눌러주세요. 아미보를 사용해서 캠핑장에 손님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캠핑장에 초대할까요? 읽었네요. 초대 가능할까요? 지금은 스승님과 대화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스승은 캠핑장에 오지 않네요. 오지 않는 걸로. 그렇다면 애플리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 캠핑장에 초대해 보겠습니다. 짜잔! 애플리케가 도착을 해있네요. 근데 제가 구매한 아미보 카드와는 조금 옷 색깔이 다른 애플리케가 등장을 했어요. 귀여워. 얘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봤어? 못 봤어. 애기까지? 같이 움직여. 너무 귀엽다. 일단 애플리케가 잘 나온 건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파니의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니의 섬은 먼저 비행장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으로 가서 누군가의 섬이 아니고 파니의 섬에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니의 섬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판니의 섬에 도착했어요. 뜬금. 자, 뜬금 와서 웨딩 장식을 맡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360도 파노라마야. 다 했으면 말을 걸어주세요. 꼭 촬영해 줄게. 알았다. 그럼 한번 사진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여기 보세요. 김치.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역시 이거 숨 쉬는 방법이 없나? 내가 제일 크게 나오는데? 이거 옆으로 빠지네. 너무 예쁘다. 스승을 보러 왔다가 웨딩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았어요. 6월 초부터 한 건데 저는 사실 처음 와봐서 이제 알게 되었네요. 예쁘게 결혼식장도 만들어주고 사진도 주고 나왔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파니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저도 이 판니엘 섬에서 불러오는 건 처음이어서 판니엘한테 모델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장을 꾸밀 때 아미보 카드를 NFC 영역에 터치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세트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트장에 들어와서 아미보 카드를 불러올 수 있게끔 왼쪽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스승은 부를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스승은 이번 시리즈에서 부를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렇다면 애플리케는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리케는 바로 톡 튀어나오는 게 볼 수 있네요. 어! 3호도 바로 불러져. 보시다시피 3호와 애플리케는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파니의 섬에서는 스승을 불러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스승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혹시 있는지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기 다시 너구 쇼핑에 들어가서 R 버튼을 누르시면 3호의 포스터, 스승의 포스터, 애플리케의 포스터를 살 수가 있네요. 허! 사진을 찍었나봐요. 스승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스승의 포스터를 사서 부착을 할 수 있네요. 포스터라도 주문을 해서 당장은 못 보고 내일 아마 우편으로 제 우편함에 배송될 것 같아요. 오늘 아쉽게도 스승은 이번 모여라 동물의 숲 시리즈에서는 실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애플리케는 역시 아기랑 같이 있어서 두 명의 주민을 얻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는 좀 진한 푸른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 캠핑장에 온 애플리케는 예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주민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원하시는 주민이 있다면 아미보 카드를 활용해서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